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에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지지와 추진을 약속하며 힘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약들에 담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충북 방문 일정을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서명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선되시면 반드시 추진하셔야 됩니다. 빼돌아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청주 도심을 거쳐 청주 공항으로 가는 광역철도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필수라며 자신의 균형 발전 공약과도 연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이라든지 또는 오송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하는 그 권역에 청주까지 포함되는 그 권역이 만들어져야지.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김 전 부총리는 청주 도심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0년 넘게 재정 등을 담당했던 공직 경험으로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화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픈 일머리로 하게 되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왜곡시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주 도심 통과를 약속한 상황. 대선 주자들이 힘을 실어주며 청주 도심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공약에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청주 도심 통과에 집중되며 도내 다른 현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비청주권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가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을 맞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도심 통과냐 충북선 활용이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는 내년 10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